한 호주 여성이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. 호주 퀸즐랜드주 미션비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트리나 히버드 씨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5m 길이의 파이톤 뱀 한 마리가 침실에서 스르륵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녀는 이 뱀에게 몬티라는 애정어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. 히버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 뱀이 한동안 자신의 집 지붕 위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파이톤 뱀은 먹이와 물을 찾기 위해 수영장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기도 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지붕 위로 스르르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녀에게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뱀이 자신의 침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참고로 5m인 이 뱀이 얼마나 긴지를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드릴게요. 이 뱀의 길이는 야구방망이 다섯 자루를 길게 줄 세운 길이입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뱀을 길게 늘이면 침실을 통과하고서 복도까지 나가 있을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겁니다. 히버드 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여차저차 겨우 이 뱀을 침실에 가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녀가 올린 포스팅에 따르면 그녀는 이 뱀이 자신의 집에서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꽤 만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. 이 뱀을 잡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뱀은 캥거루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여튼 히버드 씨는 운 좋게도 멀쩡하다고 하네요.